영감을 열어 정치 탭에 있는 지지율을 살펴보죠. 65%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굉장히 높은 거야. 협조적 41, 반대 6. 근데 인구가 268인데 유권자는 왜 63명밖에 안 됨? 나머진 다 무슨 노예야? 뭐야 이거. 선거 연설을 발표하시오. The citizens are demanding elections, Presidente. It seems that they want a choice in how they are ruled. So selfish. 저는 항상 각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고 각하는 늘 각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뭔 소리야? 국민도 각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야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지. 각하가 원하는 걸 국민이 원해야 돼. 독재하란 얘기죠. 선거 연설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유권자들을 같은 편으로 포섭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연설의 핵심을 삼을 주제를 골라. 문제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개선시키겠다고. 유흥을 우리는 만족시키겠소. 안 되는데. 유흥의 문제를 인정하겠소. 복원을 만족. 뭐 다 한대. 어? My friends, my people, welcome to a golden age of prosperity for every. 아, 네 개 고르는 거구나. It was your trust that made it possible. Your trust of me. El Presidente. I have heard rumbles of discontent, but tropical security arrangements have been made a necessity by vague and unspecified threats. Oh, rest assured, nothing is more precious to me than personal liberty. As we strive, God shall not forsake our beautiful shores. Our spiritual friends guarantee. 동네 이장 선거도 아니고. Wish we owe them one in this life and the next. Of course, we have enemies too. These so-called allies mislead with their very name. Their propaganda is advanced, but we shall not be fooled. It is you. My friends, who I thank for making me what I am today. I am proud to be your presidente. 제가 트로피코 그 자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승리하시오. 마지막 과제가 선거 승리야. 다음 선거까지 20개월 남았어요. 4배속으로 돌리고. 지지도가 66%면은 거의 뭐 당선이 확정인데 여기서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뭐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뭐가 있을까? 유흥을 막 올려줄까? 호화오락, 캬바레 이런 거 좋대요. 고등학교. 어차피 돈 남아놓은데 막죠. 아파트. 아, 이거 중앙섬이었어? 아, 이 변두리섬도 신경 써야지. 변두리섬에다가 레스토랑 하나만. 아, 67%? 좋아요. 저 변두리섬에 하나에다가 또 유원지. 군사, 공익 서비스, 진료소 같은 거 아주 좋지. 진료소 같은 거 아주 좋아요.
부동산 유정 관광업. 아 관광업은 아직 아무것도 안되네. 식료품점 중앙섬에 식료품점. 이렇게 돼야 돼. 4배속인데 너무 느려. 아. 유원지가 저거 안 됐어요? 잠깐만. 도로? 도로가 어딘데? 어 63% 어떻게? 65% 지지율. 60%만 넘으면 돼. 웬만하면 당선돼. 60% 넘으면. 너무 많이 건설을 해놔가지고 건설하는데 하루 왼쪽인 것 같아. 어. 이건 빨리 짓네. 식료품점 예산 올려줘. 근데 식료품점에 재고가 없어요. 파는 게 없어요. 레스토랑 예산 올려줘. 돈 남아 도는데. 또 내가 지금 아파트 예산 올려줘. 효율 증가. I'm sure the good citizens of tropical. 투표를 교묘하게 사전 조작하라. I myself intend to vote for you many many times. 선거 이후 시민의 개인적 감정 수치가 마이너스 20. 자유롭게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에이씨 조작! 그래야 이기지. 어차피 튜토리얼인데 이기고 이겨봐야지. 이 다리는 건설 못하나? 다리 없나 다리? 다리가 없네. 강하고 이거하고 이거 연결하는 게 없어. 본성 늘어나죠. 없는 것 같아.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장식물 초특대형. 불가사의. 백악관 천단. 아니 일본 히코네 성도 있는데 우리나라 것도 하나 넣어주지. 남대문 같은 거. 백악관도 있는데 이거 훔쳐오는 거겠지? 그렇지 훔쳐오는 거야. 분명히. 서커스. 와우 높이 보소. Election is a landslide. 67명의 충직한 트로피코인들이 당신에게 투표했습니다. 14명의 경쟁자에게 투표했습니다. 트로피코 헌법. 요식적인 권력 분립 보호 관찰. 1927년 3월까지 유효한 헌법이다. 헌법 개정을 이렇게 자주 해도 되는 거임? 부유한 시민만 투표 가능. 노동정책, 평생직장, 조기퇴직, 선경정치, 공해가 증가, 권력분립, 싫으면 떠나라. 시민들의 이민을 금지, 운신의 자유, 싫으면 떠나라. 어,
언론 통제, 자유 언론, 어용 언론. 어용 언론 대박. 아, 진짜. 사생활권, 총체적 감시, 유상보험, 국민보험, 혼합보험, 자유결혼, 전통결혼, 강제혼인. 강제. 야, 이건 니네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강제혼인제도. 어? 이런 거 좋잖아. 안 필요해? 보호무역, 자유무역, 국제무역. All the faction suite is 다음 튜토리얼 챕터 2 학습 완료. 오케이. 슬슬 이제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Specialist subject. I have all 정부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에요. 독재자로서 만끽할 수 있는 주된 재미는 바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칙령을 공표하고 헌법을 개헌해 훨씬 더 큰 파급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건설 현장에 빠른 건설 기능을 사용. 빠른 건설. 도서관을 보유하시오. 빠른 건설. 예요. 해당 건물의 근무 형태. 아. 업그레이드, 효율이 증가. 전자책정. 외국인 노동자를 도서관으로 초청하시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입구가 이쪽이라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 부유세 연구. 부유세? 외모자는 역시 영국인. 재산 수준이 부유하거나 더럽게 부유한 성인 한 명당 5달러만큼의 금액을 얻습니다. 자본주의자의 우호도가 20만큼 감. 야, 이거는 정말 좋네. 돈 많은 놈은 많이 내라 이거지. 부유세. 부유세. 되게 진짜 좀 디테일해 게임이. 트로피코 가끔 보면은 부유세 연구 언제 끝나요? 광산 무슨 광산이지? 황금 광산. 근무 형태, 수익 추구, 예산 빡빡 올리고, 동력 드릴, 까나리아. 이건 뭐죠? 목장. 부유세 측령을 선포, 산업화 측령을 선포. 부유세를 하겠어. 산업화를 하겠어. 모든 산업 건물의 건설 비용이 50%만큼 감소. 와우. 2년 동안 유지되는데 4년 동안 재사용 대기 시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정부 청사를 보유하시오. 정부 청사? 어? 설계도도 돈 주고 사야 돼? 아. 빨리 저 빠른 건설로. 교육부, 국방부, 경제부, 외교부, 내무부. 교육부의 종교인 후보 안 돼. 국방부, 경제부의 자본주의자 후보 고용. 한 명만 고용하라 그랬어. 발전 과제가 활성화되길 기다리시오. 냉전 시대로 넘어가시오. 해줄까? 잠깐만. 교육부에 있는 종교인
국방부의 군국주의자, 외교부의 내무부의 종교인. 냉전 시대로 넘어간다. The wars are over, Presidente. I would kiss you if it was not treason to do. 세계대전 시대부터 시작할 경우 트로피코 헌법에 주어집니다. 다음 시대로 발전할 때마다 헌법 주제를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헌법 주제는 선택할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주제를 결정하고 신규 헌법 빨간색 돼 있는 거는 필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냉전 시대에 정부 건물의 직원들이 지지도에서 아 잠깐만 상관없이 대통령에게 투표한다. 아 모든 시민이 투표한다. 요거 좋은데 공개 투표? 이거 옛날 50 시절 때 하던 거 아니야? 어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 아, 무장 정령 민병대 환경법은 무공해 선경정치로 권력분립 매수를 제외한 시민관련 행동에 드는 비용이 90% 감소 종합자유가 5% 감소 요식 확인 됐어. 대사관을 보유, 동구권을 대사관으로 초청. 동구권의 경제 원조 요청에 뭐 했다고 원조야? 대사관. 대사관을 해제하고 입구가 이쪽이죠? 오케이. 빨리죠. 동구권의 경제 원조. Governance is your vocation, Presidente. Your calling. The people cannot. 원조는 함부로 쓰면 안 돼. They are too small. 학습 7. 교통 기반 지도. Your mighty arm reaches everywhere, but the people. 튜토리얼 과제를 전부 완료하시오. They must be transported. 아 제일 중요한 거네. 교통하고 기반. 이거 교통 저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난리 나요. 이거 병목 현상 생겨갖고. 선창을 건설하고 유정을 건설하시오. 선창 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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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없어서 그런가? 아 이거 그냥 빨리 쳐 이거. 아이. 유정 언제 됐네? 돈 주고 빨리 줘. 도로를 연결해 줘야죠. 화물 창고를 보유하시오. 도로를 사용하여 유정과 화물 창고를 연락하시오. 화물 창고. 아니 바다와 이어지는 해변에 배치해야 되는데 쌀떼기 없이 야 도로 건설이 안 돼 어떻게 해. 됐어요. 빨리 건설 됐죠. 다리를 어 다리 드디어 생긴다. 아 다리가 있었어?
도로 건설 도구를 바다 쪽으로 들여가야 다리를 건설하지요. 어디 쪽으로? 이게 돼? 뭐야 이거? 다리가 되긴 된다. 아, 되네, 다리. 되긴 돼요. 이렇게 놓고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왜 안 되는 걸까? 아,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 어디서 연결해야 돼? 이게 조금만 넘어가도 빨간색으로 바뀌어. 빨간색이면 안 돼. 이 아니라서 그렇다. 직진인데? 아이 짜. 왜 안 되지? 조금 더 한 칸만 더 와봐. 이거 직진이잖아. 왜 자꾸 빨간색 뜨냐고. 됐다. 아, 일직선으로 돼야 되네.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일직선으로 돼야 돼. 아, 씨. 다리 하는 거 힘드네.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시고. 차단 건설. 아, 다리 이쁜데? 아. 근데 이러면 배가 못 지나가지 않아요? 이거 도개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버스 차고지를 보유하고
정류장을 배치하여 버스 노선을 수립. 아, 별거 신경 써줄 게 많아졌는데 이번에. 버스 차고지. 건설하고 버스 정류장을 건설해야 돼. 정류장. 차고지는 있는데 정류장이 없네요. 터미널은 있고. 쓰레기장도 따로 있네. 항공모함? 차고지에 있다고? 빠른 건설. 버스 정류장 시작점 배치. 아, 와, 세상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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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오. 폭포섬에 석탄광산을 건설하시오. 폭포섬에 운송업자 사무소 건설. 폭포섬에 발전소. 폭포섬? 폭포섬의 왼쪽이죠. 여기. 광산. 이건 무슨 광산이지? 우라늄? 석탄. 이거 뭐야? 농구하고 있어요. 빠른 건데. 아, 이거 섬 연결해야 된다. 다리로. 아하. 사무소 빠른 건설. 그 다음에 발전소 빠른 건설. 여기다가 주거지에 공동주택 하나 정도 괜찮죠. 네. 폭포섬에 오락실 건설. 화산섬에 오락실 건설. 변전소 건설. 화산섬에도 오락실. 빠른 건데. 변전소를 빠른 건데. 돈은 많으니까 지금 튜토라서 그냥 팍팍 쓰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빠른 건설 하면 안 되지. 오락실의 전력 공급. 오락실 어디 갔지? 다 안 만들었나? 어? 발전소 여기 있잖아. 아, 이제, 아, 이제 발전소에서 저기 이제 들어갔네. 어.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다 변전소 하나 또 만들어주고. 여기도 발전소 지어줘야 되나? 너무 큰데?
변전소가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연결이다.